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344페이지 자, 급탕설비 분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급탕은 뜨거운 물을 공급해 주는 자, 여러분들이 뭐 기구나 배관 뭐 급탕 장치 보일러나 이런 부분이 있죠. 이것을 총틀어서 이 급탕설비라고 칭합니다. 뜨거운 물이죠. 그래서 기본적인 상식 몇 가지 보고 가겠습니다. 자, 물에 대해서 다뤄놨죠. 물은 보통 표준 기압에서 이 4도씨 물 보통 이것이 부피가 최소가 물은 부피가 최소가 되는 게 4도씨입니다. 4도씨. 그래서 부피는 최소가 되고 그럼 부피가 최소가 된다는 것은 밀도가 최대가 되는 지점이죠. 가장 무거운 물입니다. 부피가 최소가 되는 지점이 이 4도씨 물을 기준 잡습니다. 그래서 이 4도씨 물을 기준 잡아서 이걸 물을 끓이게 되면 100도씨 물로 끓이게 됩니다. 100도씨 물. 그러면 최적 팽창이 발생하는데 약 4.3%만큼 최적 팽창이 생깁니다. 팽창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100도씨 물이 100도씨 전기로 바뀔 때이 경우에는 얼마만큼 최적 팽창이 생기는가 하면 이때는 1700배만큼 최적 팽창이 생깁니다. 1700배. 자, 그러면 급탕 장치에서 그런 이런 팽창이 이루어지고 있죠? 이런 물의 팽창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팽창을 그대로 여러분들 내두면 어디가 터지죠? 여러분들 스트레스 쌓이면 풀어야 됩니까? 안 풀어야 됩니까? 풀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물의 팽창을 우리가 흡수해 줘야 돼요. 이런 물의 이런 팽창, 물의 팽창을 보통 나중에 흡수해 줘야 됩니다. 흡수해 주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보통 팽창을 흡수한다 해서 팽창 탱크라고 해요. 이 팽창 탱크하고 팽창관을 갖다가 설치해 줍니다. 물의 팽창을 흡수해서 탱크로 전달해 주는 이 팽창 탱크가 급탕 장치에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나온 게 이거네 했습니다. 팽창 탱크 찾는 것이 시험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팽창 탱크는 적어 보시면 됩니다. 옛날 연탄 보일러 다 아시죠? 나는 연탄 보일러를 전혀 모른다는 손 들어보시죠. 저 젊은 세대는 모를 수 있으니까. 아, 다 학년이 모르죠. 나머지는 다 아시죠? 그럼 연탄 보일러 옛날에 보신 연탄 보일러 위에 뭐 있었나? 조그마한 물통이 있었죠? 연탄 보일러 이렇게 배관 이렇게 올라가 위에 보면 이렇게 물통이 있었습니다. 이거 기억나실 겁니다. 맞아요? 여기 팽창 탱크입니다. 그럼 보통 연탄 보일러가 하력이 좋아지면 물이 막 불불 끓죠? 그럼 팽창되니까 여기서 부글부글합니다. 소리 납니다. 맞죠? 예. 그럼 팽창을 흡수해 주는 것이 바로 이 팽창 탱크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간략히만 한번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 열량 개념에서 두 번째 열량 개념이 나옵니다. 그러면 어떤 물질 1kg 이렇게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을 우리가 비열이라고 칭합니다. 비열. 비열 개념은 그래서 이 비열은 어떤 물질 1kg 이렇게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이니까 열량의 단위는 뭘 쓰는가 하면 킬로줄 단위를 쓰죠. 킬로줄. 그래서 보통 킬로줄 퍼 킬로그램 K가 됩니다. 어떤 물질 1kg을 이렇게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 그러면 이것이 바로 뭔가 하면 열량의 단위죠. 열량의 단위는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킬로줄 개념이 있고요. 킬로칼로리 개념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옛날 학교 다니실 때 배울 때는 거의 다 뭘로 배우셨다? 킬로칼로리 개념으로 배웠습니다. 근데 지금은
킬로줄 단위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SI 단위를 써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킬로줄 단위를 씁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 이렇게 됩니다. 1kcal가 1kcal는 1000칼로리 아닙니까? 1kcal는 자, 이 킬로줄 단위로 환산했을 때 약 정확히 따지면 4.1868 킬로줄이 됩니다. 그래서 요만큼 됩니다. 그래서 약 4.2 정도로 보시면 된다. 약 4.2 킬로줄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1kcal가 약 4.2. 그래서 뭐 이거 외워두셔요. 4.1868 외우면 되죠. 맞죠? 뭐 약 4.2로 하시면 됩니다. 4.2 요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열량의 단위로서는 킬로줄이나 킬로칼로리를 우리가 썼습니다. 이때 현재 과거에는 킬로칼로리를 우리가 썼고요. 지금은 킬로줄 단위로 시험에 출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근데 이제 밑에 보시면 열량은 자 어떻게 표현하나요? 그러면 열량은 어떻게 구할 것인가? 열량은 그래서 거기 보면 질량 곱하기 비열 곱하기 온도 차이. 그러면 거기 물을 끓이는데 총 얼마의 열량이 들어가겠네요? 그러면 질량 무게에다가 질량 곱하기 비열 곱하기 온도 차이를 우리가 해 주시면 됩니다. 온도 차이만큼.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도씨 물을 갖다 여러분들이 100도씨까지 몇 킬로를 끓였을 때 얼마만큼의 열량이 들어가겠느냐? 그러면 1킬로 자 우리가 데우는 거하고 10킬로 데우는 거하고 100킬로 데우면 틀리겠죠? 질량에다가 그 물의 비열을 곱해 주시면 된다. 그러면 물이 옛날에 기준이었죠? 맞죠? 학교 1kcal였죠? 맞죠? 안 배웠습니까? 1kcal, 물이 기준이었잖아요? 모든 게 물을 기준으로 잡았잖아요? 1kcal. 그게 물의 비열이 이겁니다. 물의 비열이. 약 4.2로, 뭐 4.19로 하셔도 되고. 그래서 이제 성향이 이겁니다. 교수들이. 옛날 4.19, 막 이런, 4월 19일 되면 4.19 이렇게 데모를 열심히 했던 교수님들은 4.19로 많이 내고요. 그런 데모 정의 안 하고 아주 공부만 했던 분들은 이거 4.2로 대략 냅니다. 물의 비율을.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주어지면 주어진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질량 곱하기 비열 곱하기 온도 차이. 자, 그러면 이겁니다. 가장 기본인 식이 이 식이에요. 가장 기본이 이 뜨거운 물의 급탕에서 가장 기본인 식이 이겁니다. 이걸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럼 하나 미지수로 두면 이제 다른 걸 다 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걸 구하라. 이게 미지수로 구할 수도 있죠. 열량을 주어지고 있죠. 열량을 주어지고 이걸 미지수로 우리가 다룰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인 식입니다. 가장 기본인 식이 열량은 질량에다가 비열 곱하기 온도 차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간략히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345페이지 보시면 급탕 자 설계 쪽에서 보시면 자 거기 급탕 온도가 표준으로 잡고 있는 것이 온도가 대략 60에서 70도씨를 보통 표준 온도로 잡아요. 급탕 표준 온도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차이겁니다. 아파트에 공급을 해주고 있는 것이 100도씨 이렇게 공급할 필요 없죠? 100도씨 데워가지고 뭐 하시려고요? 뭐, 돼지 족발, 틀 뽑을 일도 없고, 맞아? 집에서 닭 잡을 일도 없고. 그래서 대략, 일반적 이겁니다. 순간 온수기로 데우는 게 보통 이 정도 온도입니다. 여러분들, 순간 온수기 쓰시는 분들이 있죠. 자, 집에 개별 난방 하시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개별 난방. 그러면 개별 난방을 하시면 순간 온수기입니다. 개별 난방 하시면. 그리고 중앙 집중은 아닙니다.
중앙 집중을 하시거나 지역 난방 하신 분들은 순간 온수기가 아니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개별 난방을 하신 분들은 그냥 순간 온수기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가스 있죠? 가스 순간 온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기본 잡아두시고, 그래서 일반 급탕 표준 온도는 60에서 70도씨로 잡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 용도별 사용 온도 해가지고 나오죠. 그래서 음료용이 대략 50에서 55도씨입니다. 좀 약간 뜨겁습니다, 음료용이. 그리고 목욕용이 어른은 이거고, 유아용은 저 세면용 이거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겁니다. 온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세면 수세용 있죠. 유아용, 목욕용 요 정도 온도가 적합합니다. 그래서 애들이 더 뜨거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약간 온도가 낮아져야 돼요. 그래서 어른하고 동일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 목욕탕에 가실 때 있죠. 이제 할아버지들이 손주 귀엽다고 들고 가죠. 가서 어떻게 됩니까? 탕에 시원하다, 너도 들어와라 이래죠. 그럼 애는 어떻게 됩니까? 신장 뜨거워, 맞죠? 어른하고 애하고 엄청 피부가 틀리기 때문에 틀려집니다. 그래서 자기를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이 거의 누굽니까? 아빠 엄마가 좋아하는 게 아니고 할아버지가 더 좋아하죠. 연세 많으시면 저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와가 있죠. 애들 무진장 좋아합니다, 맞죠? 안 좋아하는가 보네. 자, 그래서 제일 좋아하는 할아버지가 사기를 쳤거든. 시원하다고 돌아가 했는데 어떻게? 뜨거워 죽겠거든요. 세상에 믿을 놈 한 놈도 없네 이러면서 거기서 그 교육을 시키면 안 됩니다. 보통 애들이 조금 낮은 온도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온도가 접시 세정용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접시 세정용은 저 기름기가 있죠. 그래서 이 기름을 씻기 위해서 조금 가장 높은 온도를 보통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계산 문제를 많이 안 하니까 이렇게 올해 요번에 요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열량은 질량에다가 무엇을 곱한다? 비열에다가 온도 차이를 곱한 만큼 열량이다.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도씨에서 60도씨까지 데운 거하고 10도씨에서 100도씨까지 데운 거 틀리지겠죠? 그럼 그 온도 차이를 곱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총 열량입니다. 질량에다가 비열에다가 온도 차이를 곱한 기본 열량이 된다는 점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넘겨가 보십시오. 자, 폐지, 보일러는 뭐 다 아는 것이고요. 근데 2번에 보십시오. 폐지 346페이지에 저탕조가 나와요. 저탕조. 저탕조라는 것은 기본 원리는, 기본은 이겁니다. 일단은 온수, 뭐입니까? 탕은 뜨거운 물을 뭐다? 탕이라고 합니다. 탕을 저장하는 뭐다? 탱크입니다. 이거 가지고 온수 뭐다? 탱크입니다. 온수 저장하는 수조의 개념이 무엇이다? 예, 저탕조입니다. 온수 탱크예요. 온수 탱크가 이 저탕조입니다. 저탕조 기본이. 뜨거운 물을 저장하는 수조입니다. 저 온수 탱크라고 보시면 돼. 자, 그런데 이 저탕조가 기본은 이거예요. 온수를 저장하는 탱크입니다. 온수를 저장하는 온수 탱크 저장하는 탱크가 바로 이 저탕조인데 온수 저장 탱크입니다. 저장 탱크가 이 저탕조인데 기본은 이거예요. 그런데 이 역할에다 기본은 이 역할에다 이제 보조 역할을 하는 것이 이겁니다. 히트 역할. 물을 가열하는 역할을 하는 저탕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을 가열한 히트 역할을 하는 경우에 물을 가열하는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기본은 이겁니다. 온수 저장 탱크가 기본이고요. 그래서 물을 가열하는 경우가 예외가 있습니다. 보통은 자 무슨 역할을 한다? 온수 저장 탱크가 저탕조입니다. 저탕조. 그래서 이제 계산하는 거 이런 거 바로 이제 일단 용어만 먼저 기억하십시오. 저탕조는 탕, 뜨거운 물을 저장하는 뭐다? 수조, 탱크를 저탕조라고 한다는 점 기억을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348페이지 자 급탕 방식의 분류가 나옵니다. 분류해 보시면 자 개별 시가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350페이지 중앙식입니다.
급탕 방식 분류를 보면 개별식 개념이 있고 중앙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개별식은 자기 거 자기가 데워서 쓰는 게 개별식이죠. 개별식과 중앙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아파트에 보면 중앙난방을 하면 뭐가 됩니까? 중앙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장소에서 물을 가열해서 드립니까? 배관으로 각 동으로 보내주죠. 이것이 뭐다? 중앙식입니다. 그러면 보통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제발 여성분들이 남편을 많이 잡습니다. 잘 몰라가지고 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 보통 지금 개별 난방을 하는데 보시면 이 뜨거운 물 쓰는 거 있죠? 욕실에서 뜨거운 물 쓰잖아요. 그 관계없습니다. 난방수 빠지는 거 아닙니다. 간혹 가다가 난방수 빠진다고 방이 차가워진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가세요. 쓰지 마라고 이러는 경우에 남편 막 잡는 분들이 간혹 가되는데 이 난방하고 급탕은 따로 놀고 있습니다. 안 빠집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 괜히 남편 엄한 남편 많이 잡았다고 이렇게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난방수가 지금 급탕 나오면 안 돼요. 별도로 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별식과 중앙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흐름상 이제 개별식에서 거기 보시면 밑에 봐요. 348페이지 순간 온수기 즉시 탕비기 나오죠. 그 순간 온수기. 순간 온수기 이제 즉시 탕비기의 개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순간 온수기 즉시 탕비기 있죠. 요거는 보시면 이겁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가스로 하는 경우가 있고 있죠. 그리고 전기로 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스하고 전기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도시가스가 이제 들어오면 뭔가 가스로 보통 많이 하게 돼 있죠. 근데 그러면 이 순간 온수기가 이제 두 가지 있죠. 보통 얘는 거기 그림 잠깐만 보십시오. 349페이지 그림 보다시피 거기 가열 코일 해놨죠. 가열 코일. 배관에다가 이 가열 코일을 감아놨어요. 그런데 그 밑에가 가스 버너가 이렇게 있거든요. 가스 버너. 가스 버너에서 가스가 나와가지고 불을 댕겨가지고 배관의 일부분을 어떻게 직접 데워가지고 물을, 뜨거운 물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온수기? 순간 온수기 즉시 탕비기라고 칭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통 이 순간 온수, 그러면 예를 들어 촌에다가 이 순간 온수기를 설치해야 되겠다 하면요. 이겁니다. 설치 장소가 있잖아요. 보통 가스하고 보통 전기하고 하면 누가 등치가 더 큰가 하면 전기가 더 커요. 가스는 배관을 직접 가열을 해, 바로 가열해가 나오기 때문에 이 크기가 좀 작아요. 순간 온수기가. 근데 전기는 전기로 바로 물을 데우기가 힘드니까 전기로 바로 물 바로 데울 수는 없죠. 전기로 배가 싹 지나가는데 전기로 팍 뜨거운 물을 만들기 힘들다니까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전기는 뭔가 하면 이 탱크가 있어요, 약간. 그래서 이 순간 온수기 좀 커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 전기 이 폭발 사고가 간혹 가다 있습니다. 왠가만 추운데 이걸 전기 순간 온수기 설치해가지고 이게 으르 터져가지고 가동하니까 있죠. 간혹 가다 폭발 사고 몇 번 있었습니다. 순간 온수기가. 그러면 왜 순간 온수기라고 하는가 하면 이거죠. 배관의 일부분을 직접 뭐해서 가열해서 직접 공급해 주는 거. 그래서 뭐라고 한다? 순간 온수기 즉시 탕비기입니다. 그럼 이 순간 온수기 즉시 탕비기 가지고 시험 나온 게 디귿의 그 가열 온도 있죠. 이 온수 공급 온도 있죠. 요거 가지고 딱 시험을 냈었습니다. 그럼 이겁니다. 여러분들 배관의 일부분을 갖다 직접 가열하니까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해서 가열 코일을 감아가지고 여기 있으면 버너로 있죠. 버너에 이제 불이 이제 가스 불이 나올 겁니까? 직접 태우서 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죠? 수도꼭지를 물이 나와야지 가스가 공급돼. 물이 딱 닫아버리죠.
그러면 가스 공급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겁니다. 물을 쓰고 있어야지만 뭐가 됩니까? 가스가 공급되어서 데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겁니다. 얘는 100도씨 물을 데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왜? 써야지 나와. 데우는 게 나와, 막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거 같죠? 열심히 돈 버는 사람이 있는데 누가 계속 쓰면 모아집니까? 모아집니까? 안 모아지죠? 아닙니까? 맞죠? 그리고, 그래서, 저거하고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추석이나 저런, 있죠? 한가위나 이제 설날날 있죠? 가서 전을 열심히 꾸는 튀김 열심히 하는데 옆에서 쪼쪼쪼 다 주입어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쌓이죠? 그거와 같이. 그래서 얘는 몇 도씩밖에 안 된다? 60에서 70도씩 온수밖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순간 온수기, 그래서 이 순간 온수기 제가 어렸을 때 20대 초반에 순간 온수기 나오니까 그분 제가 저기 부평 인천 그 부평 거기 역 앞에서 국밥을 먹었는데 아침에 국밥을 딱 먹으러 갔는데 그때 그때는 아침에도 국밥 먹고 밤에도 국밥 먹고 막 저는 12시에도 국밥 먹고 또 아침에 또 가서 그래서 국밥 먹거든요. 부평만 가면 그 국밥집이 맛있어가지고 계속 먹었는데 그때는 살이 안 쪘었는데 요새는 안 먹어도 살이 자꾸 지네. 그 집에 가니까 딸이 주인인데 할머니가 잠시 와서 엄마인가 봐요. 내가 보기엔 할머니였고 와서 잠깐 그걸 봐주고 있는데 뜨거운 물을 이 순간 온수기를 딱 설치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갖다가 딱 트니까 찬물이 나오니까 와 막 이야기하시대. 다른 지 며칠 안 됐는데 고장났다고 뜨거운 물 안 나온다고 차가운 물 나온다고.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이 물을 뺏어야지만 어떻게 됩니까? 가스 공급돼서 데우거든요. 그래서 초반에는 차가운 물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딱 가서 딱 들어가게 놔뒀죠.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뜨거운 물 나옵니다. 이렇게 뜨거운 물 나오거든요. 와 총각이 고쳤다고 막 이래대. 그래서 나 안 고쳤어요. 또 밥값을 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제가 고친 거 아닙니다. 이게 순간 온수기 원리인데 이렇게 해서 됩니까? 그러니까 이래대. 막 조선 놈들은 안 돼 막 이래고 이래더라고. 옛날 그랬죠. 근데 한국 거는 고장 옛날에 우리 안 믿었잖아요. 지금 국산 믿죠. 요새는 무슨 건 안 된다고 해요. 중국 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막 그런 말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순간 온수기 기본 원리입니다. 그래서 얘는 처음에는 뭐가 나온다? 차가운 물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나오죠. 그래서 기억에 급탄관 일부를 가스나 전기로 가열해서 직접 온수를 얻는 방법이 바로 이 순간 온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택 욕실 있죠? 아파트 욕실 같은데 이걸 쓰는 겁니다. 중앙 공급식 아니고 개별식 하면 다 이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억하시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보시면 이겁니다. 가스를 사용하려고 하면 뭔가 하면 저기 있어야 되죠. 가스를 떼고 밖으로 배연가스를 내보내야 되죠. 그럼 꿀뚝을 뚫어야 돼요. 맞죠? 혹시 이제 설치하실 분들은 이 꿀뚝을 이렇게 해서 그래서 아파트 보면 이렇게 또 해가 조금 나와 있잖아요. 톡 튀어나온 게 거기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런 데 보시면 오피스텔 이런 데도 이렇게 나온 거 있죠? 거기 보러 뭐다? 배연가스 빼내는 거죠? 그것이 이제 필요한 거고요. 전기는 거기 필요 없다는 겁니다. 간단히 보시고요. 그다음 이제 그 349페이지 보면 뭐가 합니까? 저탕형 탕비기가 나오죠? 저탕형 탕비기. 자, 이 저탕형 탕비기는 여러분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탕비기 뜨거운 물을 데우는 건데 저탕조, 물을 데우는 탱크 역할만 한 것이 아니라 뭐까지? 저탕조 역할까지 동시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탕형 탕비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쉽습니다. 여러분들, 저탕형 탕비기는 뭘 연상하시면 되는가? 저거 딱 연상하면 돼요. 저탕형 탕비기 딱 하면 편의점에, 24시 편의점에 가보시면 라면 끓이는 거. 거기 커졌다 생각하면 돼. 그러면, 24시 편의점에 가보시면 이겁니다. 얘가 일정 온도가 이하로 떨어지면 다시 가열해서 불 딱 들어오죠. 맞죠? 불 들어와 전기가 가열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뭐가 됩니까? 여러분들 온도가 올라가면 다시 가동 중 되죠.
그래서 항상 뜨거운 물을 갖다 데우고 있는 거죠. 이것이 이제 저탕형 탕비기입니다. 그럼 이 저탕형 탕비기는 이 탕비기, 물을 데우는 탕비기 역할만 한 게 아니라 탕비기 역할도 하면서 무슨 역할까지? 저탕조. 뜨거운 물을 저장하고 동시에 둘 동시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탕조가 기본은 뭐다? 온수 저장 탱크라 했죠? 저장 탱크인데 바로 물을 가열하는 히트 역할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탕형 탕비기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거야. 물을 가열한 탕비기 역할도 하고 온수를 저장한 탱크 역할까지 동시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된다. 편의점에 뭐다? 물탱크? 그럼 컵라면 드실 때 있죠? 컵라면 한 번도 안 드셔보셨습니까? 저는 자주 먹는데 편의점에 가면.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다? 이 저탕형, 거기 커진 거지. 저탕형 탕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형태. 그 다음에, 그 정도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360, 50페이지 보시면, 이제 중앙식에서 보시면, 페이지 351페이지, 직접 가열식하고 무슨 가열식? 간접 가열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352페이지 잠깐 그림 보십시오. 간접 가열식 그림 나오고, 351페이지에 직접 가열식 나옵니다. 그러면 직접 가열식과 간접 가열식의 차이점은 이겁니다. 그 앞에 351페이지 먼저 그림 보시면, 자, 그 그림 우측 그림 보시면 있죠? 우측 그림을 보시면 온수 보일러 나오죠? 나오죠? 여기에서 물을 직접 가열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가열식입니다. 그러면 온수 보일러에서 물을 가열해가지고 뜨거운 물을 어디로 보내는 가 하면 저탕조 나오죠? 온수 저장 탱크인 저탕조로 보내서 배관을 타고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직접 가열식이라 하는 거는 간단히 겁니다. 직접 가열식은 온수 보일러에서 물을 직접 가열했다 해서 온수 보일러에서 물을 직접 가열한 방식이죠. 직접 가열하는 방식입니다. 가열하는 방식, 이것이 직접 가열식이에요. 이게 직접 가열식이고, 그러면 간접 가열식 개념은 무엇을 의미하나? 그러면 잠깐 넘겨보십시오. 넘겨서 352페이지 보시면, 자, 거기 352페이지 보면 얘는 거기 그림 나오죠? 간접 가열식이 나옵니다. 그러면 얘는 어떤 역할인가 하면 이겁니다. 자, 간접 가열식은요, 이렇게 하는 방식입니다. 간접 가열식은. 그럼, 보일러에서 직접 물을 가열을 안 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일러가 있으면. 자, 여기에 저탕조를 두는 겁니다. 저탕조. 이 온수 저장된 저탕조가 있으면. 자, 이 보일러에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 가열 코일을 설치해가지고, 이 가열 코일은 보통 이런 항동관이나 이런 걸 쓰거든요. 동관 같은 거. 관 안에다가, 여기에다가 뭘 보내는가 하면, 전기나 온수를 보내요. 여기에다가 보통 전기 내지. 그럼 보일러가 전기 보일러나, 아니면 전기나 고온수를 보냅니다. 고온수. 고온수를 보내서, 그럼 여기는 열매를 만드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배관에다 물을 보내서 이 저탕조 여기에서 물을 가열하는 거야. 물을 가열하는 위치는, 가열 위치는 이 저탕조예요. 그러면 배관 속에다가 배관 속에다가 전기를 보내서 여기에 물을 데우는 방식에, 그러면 보일러에서 물을 직접 가열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물을 가열하는 위치가 어디다? 저탕조, 여기입니다. 저탕조에서 물을 직접 여기에서 간접 가열. 그러면 보일러의 역할은 이것밖에 안 해죠? 전기나 무엇이다? 고온수를 만들어서 공급해주는 역할만 했습니다. 그러면 직접 가열식하고의 차이점이 그죠? 얘는 어디에서 물을 직접 가열했고요? 보일러. 보일러에서 물을 직접 가열했고. 근데 이 방식은 물을 직접 가열은 했다 안 했다? 안 했습니다. 그래서 간접 가열식이라고 칭합니다. 간접 가열식.
보시고. 그러면 여러분들 이겁니다. 그러면 이 물을 가열하면, 여러분들 물 끓이면 집에서 자 냄비나 이런 데다가 물을 끓이면 위에 약간 하얀 거 조금씩 뜨죠. 거기 이제 물때거든요. 스케일이거든요. 그걸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페이지 351페이지에 거기 보시면 직접 가열식의 니언에 보시면 두째 줄에 그 나오죠. 네, 내면에 스케일이 생긴다 나오죠. 보일러 내면에 이 스케일. 스케일이 바로 물때예요. 물때. 스케일이 물때예요. 물때. 물때입니다. 스케일을 뭐라 한다? 물때. 하얀 물때야. 하얀 물때가 됩니다. 초반에는 하얗죠. 이게 오래되면 시큼해집니다. 아, 여러분들, 여러분들 때도 초반부터 시큼한 거 아니었죠? 에이, 처음엔 잘 안 보이다가 오래되면 시큼해지죠? 아니, 노숙자 그 초반부터 시큼했겠어요, 맞죠? 그래서 이제 스케일을 물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 제일 먼저 나왔을 때 뭐부터 물었는가? 그러면 보일러에 물때는 누가 많이 낄 수밖에 없습니까? 물때가. 직접 가열식이겠습니까? 간접 가열식이겠습니까? 보일러에 물때가 스케일이 끼는 것은 직접이죠. 왜? 여러분들 뜨거운 물을 가열해가지고 나가죠. 그러면 사실 사용한 만큼 물이 되돌아와요? 안 되돌아와요? 에이, 여러분들 세면기에서 사용하잖아. 맞죠? 그러면 사용한 만큼 배수관 타고 내려가죠. 보일러로 안 되돌아옵니다. 보일러로 되돌아오면 어떡하라고. 맞죠? 맞죠? 그래서 여러분입니다. 그럼 계속 그럼 본래 새로운 물이 계속 들어가서 계속 데워야 되거든. 그럼 스케일이 많이 끼는 거야. 근데 요거는 이거죠. 배가 요 계속 돌리는 역할밖에 안 해. 본래에서 물을 가열해서 만들어 돌리는 역할밖에 안 합니다. 그러면 여기입니다. 저탕조에서 이제 뜨거운 물을 데워가 쓰게 되면 이제 차가운 물이 여기 들어와서 저탕조에서 물을 가열하죠. 그럼 얘는 어디서 스케일이 발생하고 저탕조에서 생기는 거고요. 그럼 이제 대규모 건물들은 전부 다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걸 씁니다. 간접가열시. 간접가열시 쓸 수밖에 없습니다. 왠가 하면 이 저탕조 온수 탱크를 튼튼하게 만들면 되거든요. 그럼 이것만 바꾸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보통 쓰는 거고 큰 건물들은 이런 걸 씁니다. 이 직접가열식을 안 씁니다. 보통 이런 형태를 쓰고. 그래서 일단은 자 기준작업 스케일이 이제 앞으로 뭐다? 물? 때가 된다. 물때를 스케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치아에 때 낀 거 하는 게 뭐다? 스케일링이죠. 스케일이 물때다. 그거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 자 그 정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넘겨서 거기 356페이지 보세요. 356페이지 거기 팽창 간하고 뭐가 나옵니까? 팽창 탱크 개념이 나옵니다. 팽창 탱크, 팽창 자 간이 나와요. 자 그러면 기본 원리가 이겁니다. 아까 물은 뭐 된다 했습니까? 끓이게 되면 팽창이 된다 했죠. 물이 끓이면 체적 팽창이 이루어져요. 물이 팽창이 됩니다. 그러면 그 이상 압력을 흡수해 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보일러가 있었습니다. 가열 장치가 있었습니다. 그럼 가장 기본적인 간단히 그림이겠네. 그럼 보일러에서 물을 가열해서 뭐 저탕조 생략하고 할게. 공급을 했습니다. 각 층에다 이렇게 공급을 했습니다. 여러 층이 있었는데 중간 생략하고. 그러면 자 이 급탕간을 기준해서 이 급탕 장치에다가 이렇게 공급을 하는 급탕간이 있었고요. 이렇게 해서 뜨거운 물을 하나만 그립시다. 그림인데 그리고 이제 반탕 이제 되돌립니다. 이렇게 되돌려서 그럼 기본적인 자 이제 흰 선으로 끈 것이 이제 급탕 쪽이죠. 급탕간이고요. 자 이것이 이제 반탕간 되겠죠. 반탕은 한순간이 있을 겁니다. 반탕간이 있을 때 그럼 보통 기본적으로 이 보일러하고 뭔가 하면 이 반탕간 말단하고 사이에 여기에다가 예, 순환펌프를 설치합니다. 순환펌프. 순환펌프가 있고. 그러면 이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급탕간이죠? 이 급탕간을 그대로 연장해요. 그대로 연장해가지고 이걸 팽창간이라고 해. 이 간을 팽창간 또는 뭐 안정간 또는 도피간이라고 합니다. 안정간, 도피간. 그러면 물은 자 끓이게 되면 뭐다? 수증기도 생길 수밖에 물이 팽창이 돼. 그걸 갖다가 밖으로 빼내기 위해서 그래서 이상 물의 팽창 등 이상 압력을 도피시키기 주는 간이에요. 이런 물의 팽창이나 이런 이상 압력을 자 도피시키는 흡수해서 도피시키는 간이에요. 간을 갖다가 설치해 놨습니다. 간을 설치해 가지고 해놨고 위에다가 기본적으로 여기에다가 자 팽창 탱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 팽창 탱크 팽창 탱크를 설치해 놨어요. 뭐 팽창 탱크라고도 하고 중력 탱크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이 팽창 탱크에서 어디 있는가 하면 여러분들 사실 이 급수관이 설치돼서 보일러에 새로운 물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사용한 만큼. 그럼 급탕의 기본 원리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하면 이렇게 돌아갑니다. 여러분들 이 탕전에 있죠? 뜨거운 물을 끓이고 이제 공급할 때 이 팽창 탱크를 높이 설치해요. 그래서 이 중력 압력차로 있죠. 이거 높이에 대한 수도 압력차로 이 물을 돌려서 공급합니다. 그래서 뜨거운 물을 갖다가 공급하는 펌프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 급수는 펌프로 공급할 수 있지만 뜨거운 물은 펌프로 공급이 안 됩니다. 자, 여러분들 뭔가 하면 캐비테이션이 생겨가지고 공동화 현상 때문에 뜨거운 물은 바로 증발돼 기포로 분리되어서 캐비테이션 공동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뜨거운 물은 못 뽑아올려요. 그래서 기본적인 펌프는 무슨 펌프가 있다? 자, 급탕에는 순환 펌프만 있어요. 여기서 여러 공급해준 순환 펌프만 있지 공급용 펌프는 없습니다. 그러면 공급 원리는 여기에다가 뭘 설치해서 팽창? 탱크를 설치해가지고 팽창 탱크 뭐다? 압력차로 돌려서 공급합니다. 팽창 탱크. 그래서 우리 시험이 제일 먼저 이 팽창 탱크가 먼저 나온 거예요. 팽창 탱크. 그래서 이런 원리라고 보시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물을 이제 급탕 전에서 물을 사용하죠. 급탕 전에서 물을 사용하면 여러분들이 이겁니다. 물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 물을 사용 안 하면 어땠습니까? 이것이 반탕갈 타고 다시 되돌아가서 여기서 데워가고 다시 되돌아가면서 계속 순환해요. 그러면 사용한 물은 여러분이 세면기나 또 위생기구, 욕조나 이런 걸 통해서 싱크대를 통해서 때 배수관 타고 내려가도 되고 사용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순환을 돌리게 돼 있는 겁니다. 이런 형태입니다. 그러면 뜨거운 물은 위로 잘 올라갑니까? 뜨거운 건 위로 올라가요? 내려가요? 기본이.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보면 자 냄비나 이런 거 있죠? 물을 끓이면 물이 이렇게 돌죠? 순환이 돼. 뜨거운 물이 위로 올라가고 있죠? 차가운 물 계속 순환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급탕간 있죠? 자 이 급탕간에 이 구배는 있죠? 이 경사를 둡니다. 그래서 이 구배는 보통 앞을 갖다 올려주는 구배로 해줍니다. 선상향 구배로 해서 앞을 올려주는 구배로 설계해놔서 아볼린 구배로 처리해서 앞을 올려놓는 구배로 해놨어요. 급탕간은 아볼린 구배로 구배는 우리가 무엇을 구배라 했어요? 경사 두는 거 구배는 이 경사를 두는 겁니다. 경사를 두는 게 구배입니다. 구배 공기가 정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에어가 차면 안 돕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상향 구배를 해놨어요. 선상향 구배. 근데 반탕간들 있죠? 반탕간도 구배를 둬야 될 거 아닙니까? 반탕간. 그러면 이 반탕간의 경우는 선하향 구배로 설계를 해놨습니다. 이거는 선하향.
앞을 내려주는 구배라는 겁니다. 앞 내린 구배. 앞을 내려주는 구배로 해놨습니다. 차가운 물은 내려, 앞 내린 구배. 구배를 이렇게 설계를 해놨습니다. 선 하향 구배로 처리해놨습니다. 선 하향 구배. 기준 잡아두시고. 그러면 가장 급탕의 기본이 이런 개념이 된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시험은 이거는 이미 내버렸고요. 그래서 이제 팽창관 지금 몇 번 냈습니다. 아직 또 낼 것 같아, 아직도. 그래서 이상 압력을 도피시기 주는 간을 팽창관 또는 안정관 도피관이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이때 배관의 형태의 경제. 그래서 이 순환펌프가 여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순환펌프가. 그러면 순환펌프는 바로 이 반탄관, 이 한수관이죠. 예. 순환관 말단하고 가열 장치 사이에서 이 순환 펌프 설치가 여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환관 이 반탄관이 순환관 이 말단과 이 가열 장치 사이에 보일러 가열 장치 사이에 이 순환 펌프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급탕의 기본 원리가 이런 형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환 펌프는 무엇을 쓰는가 하면 이 순환 펌프로 쓸 수 있는 것이 이 두 가지 펌프를 써요. 규모가 작을 때하고 규모가 클 때하고 차이가 있는데 보통 라인 펌프 아니면 라인 펌프를 충류형 펌프라고도 합니다. 같은 라인으로 흐름을 보내준다 해서. 그래서 옛날에 저런 거 간혹가다 했죠. 그런데 연예인들 무슨 라인이야? 누구 이름 따서? 맞아? 개그맨들이 많이 했나? 이 경규 라인 뭐 이런 거. 그래서 이 같은 라인으로, 같은 라인으로 흐름, 물의 흐름을 보내줬다 이겁니다. 그래서 축, 축. 같은 축이잖아요. 이게 축이잖아요. 축. 축. 저 같은 축으로 흐름을 보내준 펌프라 그래서 축류형 펌프라고도 하고요. 요거는 옛날에 어디서 보셨는가 하면 옛날 기뚜라미 보일러 같은 조그맣한 집에 석유 보일러 있죠? 그때 보면 자 야감 적색 빨간색으로 칠해진 펌프 있죠? 안 보셨습니까? 석유 보일러나 아니면 저 있죠? 옛날 보일러 썼을 때 연탄 보일러 설치에 빨간 거 하나 설치했었죠? 아, 전혀 기억력이 없습니까? 자, 그래서 이 라인 펌프고 그 다음에 이제 벌류트 펌프하고 둘 중에 하나를 씁니다. 이게 벌류트 펌프는 이제 규모가 클 때요. 용량 클 때는 이 벌류트 펌프 쓰고요. 용량 작을 때는 라인 펌프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험은 개념상 이겁니다. 이게 제일 먼저 물었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그 다음에 물었다. 순환펌프 물었었고, 그리고 팽창관 물었었습니다. 근데 또 물을 겁니다, 팽창관은. 그리고 이 구배적인 측면 한번 지문만 언급이 됐었어요. 예, 이 구배는 뭐 또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구배적인 측면은. 그래서 보시고, 그리고 이제 이 본래에서 직접 가열하느냐 간접 가열하느냐 그게 또 직접 가열이 뭐다? 간접 가열이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탕조는 제가 생략하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제 물의 공급은 이겁니다. 보충수 공급은 항상 이겁니다. 어디에서 어디를 통해서 공급된다 기본 원리가? 팽창? 탱크에서 급수관을 타고 어디로 공급된다? 보일러에 공급됩니다. 물의 원리가. 그래서 자동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게 되면 이제 여기서 이제 물이 보충수가 공급돼서 데워서 가는 형태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한번 보시고요. 그런 역할을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시면 페이지 360페이지 보시면 358페이지 거기 보시면 2회 시험 때 자, 거기 1번 해가 나죠?
간내에 분리된 공기 등을 배출하고 물의 팽창에 따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 태가 나왔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죠. 이 팽창 탱크를 물은 거예요. 그럼 팽창 탱크 역할이 바로 이상 압력을 전달해서 이 팽창관이 이 팽창 탱크에다 공급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팽창 탱크의 하나의 더 역할은 보충수 공급 역할도 한다는 거예요. 보충수. 그 역할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1번에 보면 무슨 펌프 나옵니까? 순환 펌프 나오죠? 순환 펌프. 그러면 그 순환 펌프가 어디에 설치된다? 순환관, 이 반탄관, 날단하고 무슨 장치? 가열 장치. 그럼 가열 장치는 보일러에서 가열할 수도 있고 아까 저탕조에서 가열하는 경우도 있었죠? A. 아, 했었죠? 저탕조에서 가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가열 장치하고 사이에 뭐가 설치된다? 순환 펌프가 설치됩니다. 그래서 이제 순환 펌프는 여러분들 명심하세요. 뭐가 있다? 무슨 펌프? 라인 펌프하고 무슨 펌프? 볼류트 펌프. 이 볼류트 규모가 클 때, 규모가 클 때는 볼류트를 쓰고 소규모는 뭘 쓴다? 라인 펌프를 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디 잠깐 보시는가 하면 여기 크게 그려놓은 게 없어가 안 보이는구나. 아, 보이긴 보이는데. 자, 페이지 352페이지 보시면, 352페이지에 보시면, 그 간접가열식 나오죠? 나오죠? 간접가열식에 보시면, 그 조맣게 잘 보일랑가 모르겠네. 그 저탕조 있는데, 옆에서 제일 우측에 보면 급수관에가 화살표가 쭉 내려오죠? 나오죠? 내려오고, 근데 저탕조 사이에 점찍어가 있는데 중간에 조맣한 거 동그란 거 하나 그려놨죠? 거기 순환펌프입니다. 거기 순환펌프입니다. 저탕조 옆에 보면 있죠? 저탕조 옆에 보면 간이 있는데 동그라미 해내죠? 거기 순환펌프 그려놓은 겁니다. 너무 작게 그려놔가지고 거기 이제 순환펌프입니다. 간략히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왠가면 이 팽창 탱크가 여기 있었고 그래서 이제 순환 펌프를 위치 이런 거 안 물었거든요. 이런 시험은 안 물었으니까 라인 펌프를 요걸 묻는 형태를 라인 펌프를 찾는 유형만 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 나올 거예요. 한번 준비해 두셔야 돼. 준비해 두시고요. 그래서 간략히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60페이지 배수 및 통기 설비. 자, 이거는 배수 설비하고 통기 설비는 뭐 기본 두 문제 정도 보통 내고 있습니다. 기본 두 문제. 기본 두 문제 정도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기본 두 문제로 보시면 되겠고. 요건 단위가 달라지니까 잠깐 휴식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